다들 편안했지양 제주원 뉴스다.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하여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어진 고람수다. 무슨 말인 거미냥?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월 31일 회의를 요랑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 심사 보류 여부를 표결에 붙여신 뒤 제적의원 10명 가운데 6명이나 찬성하였진 마신 게 위원회는 내부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한 것 담대 넘어 부득이하게 표결로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진 고람수다. 이추루 결의안 상정이 안 되분한 더불어민주당은 제2공항 공론화 결의안 처리를 혹한 허영근의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여부를 검토허염진 허염수다. 우리 제주도에 빈집이 3만 호를 넘어분한 하간 사회 문제가 생경 대책 마련이 막 시급한 것 담수다. 제주특별자치도강 국토교통부가 곧는 걸 보난 제주에서 1년 이상 전기허곡 수도 사용량이 어신 주택이 2,900여 호나 되염진 허염수다. 경허곡 너문의 11월 기준으로 전입신고 어순집, 미분양주택광 단기임대는 3만 2천여 호로 3년 소시에 2배 가차이 늘어진 고람수다. 경헌디 빈집은 사유지라분 아냥 행정에서 관리를 하거나 정비에 개입하지 못하영 장기간 방치가 되멍 보기도 나빠지고 환경오염도 대형근에 하간 문제가 생기는 것 담땡 고람신계 마심. 제주소삼실무위원회가 요자기 회의를 요랑 희생자 7명 허곡 유족 1,295명을 추가로 의결하여진 고람수다. 경헌디 심사 대상 가운데 쉬운 2명은 양 소삼 소건과 관련이 없거나 소삼특별법에 또는 유족 범위에 해당되지 않연에 의결 대상에서 제외되었진 햄신계 마심. 제주 소삼실무위원회는 너문해부터 실무위원회를 15초래나 요라신 대양 추가 의결된 희생자는 320명, 유족은 19,600여 명 늘어진 고람수다. 천혜양광 레디양고 뜬 망감류도 유통 허용 기준이 체암으로 적용되염쟁 고람수다. 제주도는 감귤 생산광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허멍 오는 20일부터 시행어켄 허염수다. 개정안 내용을 보나냥 기존 온주밀감광 한라봉에만 이산한 상품 기준이 망감류에도 적용이 되어 천혜양광 레드향 그리고 황금향은 무기가 호나당 150g 넘는 것만 폴수시된 고람신한 잘더 나랑 나줍서에 당도는 천혜양광 레드향은 11브릭스 황금향은 10브릭스 이상이라서 하고 산 함량은 1.1%를 넘지 말아서 헌대나 염수다. 도서지역 해상운송비가 지원될 것 암수다. 무슨 말인 거미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을 검토허캔 고람수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성곤 의원의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과 관련한 질의에 이추루 고른 것 마신 게 경호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지 도서지역 해상물류비를 헛소리라도 보조해주는 사업을 포함하여 예산심의 과정에서 협의허캔 고라찐 업대다. 제주지역 최고 권위라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에 대한 관심이 시들시들 허염젠덜 고람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곧는 걸 보나냥 올리 문화상 수상 후보 추천을 마감하신 뒤 6개 부문에 7명만 신청하였진 마신 게 예술 부문에서만 2명 신청하고 나머지 부분에선 각각 혼맹선만 추천하였진 고람신계 마심. 경호고 교육광 언론출판 1차 산업 국내외 제외 도미는 애당초 신청자가 의성 추가 공모를 하였진 고릅디다.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분노 활동에 의해서 생긴 조그만 화산을 말합니다. 보통 산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냥 저는 오름이라는 말을 그냥 쓰고 싶습니다. 왜 오름이라고 하나요? 오름이라고 하는 말은 김상헌의 남사록에 보면 오노음 아마 오름 오름을 표현한 것 같고 이원진의 탐나지에 보면 올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름이든 오름이든 모두 다 오르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르바에서 온 어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름은 몽골에서 온 말 아닌가요? 오름이란 말이 몽골에서 왔다라고는 학자도 있기는 합니다. 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몽고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면 고려 시대가 될 터인데 신라 시대의 향가인 해성가에 보면 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어휘를 많은 학자들은 오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하는 걸로 본다라고 하면 고려 시대 이전에 오름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몽고어에서 왔다라고 하는 말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오름이 표현이 아니었는가요? 오름이란 말은 올레와 더불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이름이어서 아마 귀에 익숙하고 입에 잘 붙기 때문에 표준어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쓴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표준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오해를 낳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주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보조금을 받은 조성원은 자기 차고지 주차장이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으네 방치되엄 쟁고람스다. 무슨 말인고 하면 KCTV 취재진이 제주시 내 자기 차고지 조성 주차장 현장을 댕겨와신 디양 시설 규정에 맞지 않으거나 물건 등을 대명 놔둔 주차장이 하나노 된고람스다. 너무내는 양 제주시가 1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신 뒤 서귀포에선 아예 점검조차 안여놨쟁고람스다. 경헌디 2012년 전이 조성헌 자기 차고지는 법적인 점검 권한이 의서분한 상당수의 차고지가 활용되지 않으네 방치되는 것 닮은 게 마심. 주 52시간 근로제가 내년부터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가 되멍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운영하기 힘들된 거람스다. 지역농협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곧는 걸 보나냥 11월부터 다음에 1, 2월 고장 호를 4천 톤 이상의 감귤 물량을 집중 처리어제 넘인 24시간 가동체제에 들어가서 하는 뒤 주 52시간을 적용해 불민 일헐 사람을 못 구행 감귤 유통에 차질이 생기카부댕 걱정하는 것 닮읍디다. 경호고 유통 비용도 덩달아 오를 수 있어분하네 애려움을 호소하는 거라 마심. 경해분한 지역농협에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주 52시간 적용 사업장에서 제외해도랜 정부관 국회에 건의하는 것 닮읍디다. 세월호 참사 이후 끊어진 제주와 인천 항로 여객선 사업자가 선정되었전 할무스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1일 제주강 인천을 다니는 여객선 신규 사업자로 주식회사 하이덱스 스토리지를 선정하였고랜 고람스다. 사업자는 제주 인천 항로에 새 여객선을 건조하여 2021년 9월쯤 운항허행 고람신계마심. 경헌디 제주허곡 인천을 리스는 배찌른 양 지난 2014년 세월로 참사 이루후제 5년이 넘도록 끊어져 나수다. 오늘 고란낸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정호크다 편안들 러십서에. 지하가 놀래로다 산부엄 같은 요답이야 해야 놀래로다 골견아 들은 골겨들라